매주 판을 수확하는 김창수 부자농부. 그러나 3년 전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었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업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외식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자탕을 주 메뉴였고 저희 감자탕에는 파김치가 들어가는 감자탕을 이제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20년도쯤인가 파가 한번 파동이 났었어요. 대파 한 달에 8,000원. 금값 된 팥값에 하다하다 파티크까지 너도 나도 대파를 키울 정도였습니다. 팥을 넣은 감자탕 식당은 더 심각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서너 배의 웃돈을 준 파로 감자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농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는 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팜하우스 450평을 지어가지고 기농을 하게 됐죠. 혹독한 파파동을 겪은 후 아쿠아포니스 농법으로 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부자농부. 하지만 친환경 비료, 방제 기술 미흡으로 병의 충에 노출된 파는 자라지 않고 무르기 일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그때는 뭐 두 길 갈라에 서 있었죠. 근데 또 시설비를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만들어놨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온 동생과 함께 파의 재배 조건을 꾸준히 연구하고 하우스의 온습도와 수질 온도를 맞춘 결과 균일하게 자라기 시작한 파. 수확량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크구나. 다른 농업인들은 다 물에서 어떻게 파를 키워. 다 의아해하고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수경 재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팔을 보란듯이 성공시킨 부자농부. 농업을 몰라서 무모하게 도전했던 일. 그래서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냈으니 이보다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거면 약간 좀 남다르게 깨끗한 물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파. 파로 해서 지금 특허를 진행하고 있고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농법의 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도전과 공을 인정해 파 재배 경력 2년 만에 표창도 여러 받았습니다. 파의 종자 발화부터 재배 환경, 시스템이 정립되면서 파 수확량이 안정적으로 증가됐는데 파 파동이 와도 걱정 없다는 부자농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자신하는 걸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 1.5톤씩 수확을 합니다. 일주일에 1.5톤씩 약 330제곱미터 배드에서 생산되는 파 수확량인데요. 약 330제곱미터 배드가 12개. 수확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식해 연간 총 72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